경찰이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총 대신 사용하는 게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이죠.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방식인데 범인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격렬하게 저항해서 주변 시민 도움으로 제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심철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둔기로 상가 유리창을 내리칩니다. 오토바이에도 발길을 하고 상가 곳곳을 휘저으며 마구잡이로 기물을 파손합니다.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 구미에서 40대 A씨가 2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. 자신을 제지하려는 시민에게는 날카로운 도구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. 지구대에서 건거를 했는데 난동을 부리니까 제압할 방법이 없으니까 테이저건 사용했다. 주위에 있던 시민 3명이 달려와 힘을 보탠 뒤에야 A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. 테이저건을 쏘았는데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반응을 받았더라고요. 제가 다 때려 부신다고 했어요. A씨는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